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뜨는 다리를 만났던 영상과 좋은 공원의 모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닷가를 바라보는 카페들이 굉장히 예쁘게 펼쳐졌어요. 아들은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린답니다. 이곳은 햇볕이 잘 드는 도서관의 창가 쪽에 좌석이에요. 이곳에서 책을 읽으면 정말 솔솔 좋은 상상을 하게 되는 장소랍니다. 아들은 즐거운 그림을 그리지요. 활을 쏘는 소녀의 모습과 뮬란의 모습이랍니다. 말도 있고요. 갑옷을 입은 소녀의 모습이 정말 좋답니다. 이곳은 뜨는 다리예요. 요트가 지나가기 위해서 요트가 지나가는 동안 다리가 떠뜨고 보행자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정말 신기한 장면이에요. 여객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뉴질랜드는 바다의 나라답게 요트와 배가 정말 발달되어 있답니다. 이웃집에서도 요트를 흔히 볼 수 있어서 참 신기해요. 배가 서서히 내려가고 있지요. 이곳에서도 리프팅 굴리지라고 하더라고요. 보행자들이 잘 기다리고 있는 걸 보이시죠? 배가 서서히 다 내려가고 있어요. 다들 아무 불평 없이 잘 기다리고 계시네요. 굉장히 어쩜 낭만적인 바다의 모습이지요. 저도 따라서 다리를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다리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철탑의 조형물도 참 좋게 보였어요. 아들이 즐겁게 포즈를 취하고 있네요. 이곳은 요트를 판다는 광고도 참 잘 볼 수 있어서 정말 부러웠답니다. 요트 정거장에서 요트 정거장도 팔고 요트도 파네요. 참 바다의 나라답게 많은 바다에 대한 액티비티를 하는 것 같아요. 리프팅 브리지라는 보이시지요? 이곳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전시해 놨네요. 바닷가를 지나다 보면 바다를 바라보는 카페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곳은 바닷가 앞에 카페라고 해서 더 비싸지는 않아요. 이곳의 카페는 우리나라 짜장면집처럼 누구나 가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라 그래서 커피값이 아주 비싸지는 않았던 것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카페가 마린 색깔처럼 파란색이네요. 이곳을 지나다 보면 굉장히 낭만적이랍니다. 하늘색 커튼이 인상적인 카페네요. 열대 나라에서처럼
저렇게 식물로 지붕을 쳐놓았어요. 파란색 카페에서 준비하시는 주인장님의 손길이 섬세하게 느껴져요. 이곳에서는 바다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차이니스 레스토랑도 있답니다. 맥주를 마시기도 하고요. 카페를 지나서 나오는 공원의 새들을 만났어요. 카페 구경을 다 하고 K한국인답게 갈비탕과 라볶이와 김밥으로 점심을 먹었답니다. 공원에 새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얀색 물새들이 정말 자유롭게 활공을 한답니다. 날갯짓이 정말 힘차지요. 물을 터는 새들의 몸짓이 굉장히 귀여웠어요. 놀이터도 보이네요. 아들이 이곳에서 즐겁게 놀이를 했답니다. 줄을 타기도 하고요. 나무를 타기도 했어요. 구명조끼가 보이는 바다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물결이 넘나들고 흰 구름이 금방이라도 물감을 떨어뜨릴 것 같은 좋은 바다입니다. 바다를 보면 마음이 평안하지요. 이곳에서는 국제 요트 경기도 열릴 만큼 요트를 사랑하는 나라지요. 스카이시티가 보이시지요. 스카이시티가 보이는 바다에서 시가지의 전경을 보고 있어요. 물결이 넘나드네요. 파란 에메랄드빛입니다. 한국인답게 푸드코트에 있는 한국 가게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이곳은 중국 가게, 한국 가게 모두 각국인 음식을 한 곳에 먹을 수 있는 곳이라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에요. 이민 2세가 운영하는 라볶이도와 갈비탕과 김밥입니다. 한국인 청년이에요. 라볶이에 달걀도 줄 만큼 한국식으로 주었어요. 아버지한테 배운 솜씨라고 합니다. 커피도 정말 맛있지요.